너의 음모는 끝났다, 아카샤. 발키온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심판하겠다. 건방진 놈들 같으니 죽어라. 건방진자들 용서치 않겠다. 해치워라! 그의 몸은 이제 고어의 힘을 견딜 수 없습니다. 더 이상의 치료는 무리입니다.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, 사령관님. 사령관님. 제가 받겠습니다, 세리오. 네. 제게는 이 짐을 짊어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당신이 책임져야 했던 과거가 있었듯이 제게도 지켜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. 그가 저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희생했듯이 저에게는 그가 남겨준 미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. 끝내. 적들이 다시 모여드는 것 같군. 서둘러 귀환하는 게 좋겠어. 캐스타니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지. 아르곤과 대적하기도 버거운 판. 뒤통수에 적을 두고 싸울 수는 없지. 여원, 우리가 자네를 도와주자. 이번 기회에 놈들의 뿌리를 뽑자. 전신 카야의 축복을 함께하길. 저게 뭐지? 아무도 못 보게! 물에 잘렸어! 어떤 놈의 소행인지 알아봐라. 나는 지금부터 피해 복수를 준비하겠다! 예! 쓸데없는 짓이야, 그치, 카루나? 물론이야, 킬리언. 어차피 깨어날 거야. 유나라 킬사이클이야. 세상을 떨게 할 마수야. 눈을 뜰 시간이다. 이 지축의 떨림.
아가씨가 왜 이러지? 미쳤나 봐. 어째서야?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지? 그 정령이 아무래도 불완전하게 부활한 것 같군. 킬리언. 지, 귀찮게 됐네. 이놈들의 방해는 성공한 모양. 하지만 다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. 나는 보았다. 거대한 지진의 원인을. 공포의 신이 신의 창으로 날아내리는 것을. 일어나라고 빌어먹을 아버지. 아버지, 일어나세요. 이카루나예요. 넌 정말 시끄러운 애다. 아버지도 느꼈지? 지칸도가 마술 켈사이크로 되살아난 것을. 켈사이크를 마음대로 부리려면 태고신의 유물이 필요해. 아버지, 유물은 어딨나요? 아,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나? 걱정 말라고 아버지, 곧 기억나게 해줄게. 아직 부족하나? 아버지, 어서 말해주세요. 그래, 분명 내가 가지고 있긴 했지. 하지만 태공의 유물을 쉽게 넘겨줄 수는 없다. 그쳐져라. 무슨 짓이야? 이제 와서 구원의 신 노릇이라도 하게? 그래 아버지. 그리하여 유물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. 신께서는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. 신의 창으로 가. 어서와! 킬리언, 그들이 유물을 세 개 다 가져왔어. 정말 수고했어. 그 유물들은 내가 받을게. 대신 보답으로 영원한 고통을 줄게. 실컷 발버둥쳐라, 벌레들아! 킬리언, 당장 돌아와라! 이제 막 시작하려던 참인데. 철기장이 아주 재밌는 걸 만들고 있다. 그 물건을 빼앗으면 저들의 유물은 무용지물이 되겠지. 어서 와서 뺏는 걸 도와라. 짜증나, 짜증나! 좀 재밌게 놀아보려고 했는데! 눈을 뽑고 살을 찢고 목이 갈라질 때까지 고통스러운 빙하를 지르게 해주려 했는데! 아, 시시해라. 너희들에게 줄게. 이 정도 문이면 충분히 부수고 들어갈 수 있겠는데. 그럼 부숴야지. 너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네? 대화. 잠깐, 저분들 뭐지?
난 미스테리움의 하스미나라고 해. 아르곤 전쟁에 참여해 카이아 도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. 그러나 정작 언니를 지키질 못했어. 아, 그치. 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미친듯 전투를 하면서 놈들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어. 탑은 아르곤이 생명 에너지를 추출해서 모아둔 곳일 뿐이야. 아마 저 괴주가 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아르곤 진영으로 운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. 너의 활약으로 이제 이 탑은 재구시를 할 수 없게 됐을 거야. 그럼 언니의 복수를 위한 무모한 전투도 이제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. 돌아가자. 돌아가서 내가 알게 된 이야기들을 카이아님께 알려드려야 해.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.